글로벌 트렌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보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뭐 최근에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아무래도 종목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해외 수출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 건설업 종 과연 어떤 이슈가 있는 것 어떤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에 의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는 것이 좋을지 주로 해외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가 올 초부터 꽤 주목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해외 수주 모멘텀 덕분이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국내 쪽에서도 정부에서 네. 좀 이제 부동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해외 쪽 수출을 보시면 전통적인 중동 지역에서의 움직임이 1월달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목표치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해외 건설의 최대 포인트, 가장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메나 지역, 즉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떤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1, 2월 달의 흐름이 최근 3개년간 2014년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중동 수주의 특성상 뒤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좋은 굿스타트를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2014년도의 목표는 빠르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좀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초반 스피드는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이 올해 초에 건설주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과거에는 석유화학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 2014년도의 그 예산으로 보면 인프라 투자가 아주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석유화학은 뭐 크지 않고 발전 물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크게 늘어나는 것이 정유정제시설과 함께 지금 이쪽이 아니라 정유정제시설과 함께 인프라 투자가 비교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오일가스 쪽의 생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에너지 개발과 함께 정유시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 또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가 뭐냐면 뭐 결국은 이렇게 그 글로벌 FTA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역별로 블록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블록화에 따른 건설사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도 현재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해외 수주라고 하면은 메나 지역이죠.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쪽이 대다수였고 그쪽에 많이들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좀 확산되는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해요.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중동 쪽에 워낙 많은 강점을 보여왔었고 네. 또 MB 정부 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그쪽에 일부 수주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금액별로 봤을 때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지역적으로 굉장히 멀지만 최근에 수익성을 위해서 현대건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또 한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칠레인가요? 칠레 쪽에 이 담수화 플랜트 같은 것들을 또 수주해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국내 건설사들이 결국은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은 중동 쪽에서의 수주 경쟁도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만 네. 하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 글로벌 3대 FTA를 보시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굉장히 국가들도 많이 겹치고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미국, 유럽, 아시아는 전부 들어가 있는데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아메리카에서 4개국 대표적으로 지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우리가 남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로 꼽았지만 최근에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같은 국가들이 합쳐서 태평양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동맹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나 네. 건설 투자, 전력 투자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 국가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이 중남미 국가의 전체적인 성장률을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고 주요 국가였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방금 말씀드렸던 페루와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와 같은 새로운 태평양 동맹을 맺은 국가들입니다. 네. 이들 국가의 최근 추이를 보니까요.
투자 환경 지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도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 국가의 순위를 봤을 때 10위권에서 한 50위권 정도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FDI, 외국인 투자 자금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의 산업 발전 과정 속에서 인프라라든지 석유화학 플랜트라든지 이 일반적인 건설 요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전력의 멕시코 진출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의 담수화 플랜트도 한번 수주한 만큼 뭐 추가적인 수주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시면 기존 지역인 중동 쪽에서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지역을 비교적 빠르게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한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뭐 기존에 좀 강한 지역이었던 중동과 북아프리카 외에도 중남미나 태평양 동맹까지도 그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심으로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지금 뭐 금액 자체가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뭐 세계로의 진출은 시작 단계일 뿐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뭐 실적이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중동 쪽에서 최근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과거 대비 수익성은 조금 개선시킬 요인이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목표가 지금 한 2,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많이 달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 많이 달성이 되었고요.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은 물량들을 달성해 나간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해외 모멘텀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렵다. 특히 2분기에는 더더욱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건설사들의 올해 PF 지급 보증이나 회사채 만기 도래가 가장 많은 한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별로 봤을 때 특히 2분기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물량들이 지금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별로 보면 롯데건설, GS건설, 두산중공업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이 지금 현금도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건설업종 쪽에서 해외 쪽 모멘텀을 보고 국내의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를 따져봤더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그나마 현금도 조금 가지고 있고 해외 쪽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PF와 관련된 내용도 많이 덜어낸 상황이어서 이들 종목이 여전히 좀 우월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뭐 다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징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뭐 GS건설이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멘텀은 좋거든요. 수주 개념으로 많이 수주를 했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으로 발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분기, 3분기까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 추가적인 뭐 증자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조달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접근보단 즉 모멘텀만 보고 접근하기보단 좀 더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 건설사들 덩치가 꽤 크기 때문에 흐름이 무겁지 않나라는 편견도 있는데요. 해외 수주와 리스크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아울러서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켓 키워드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